지난 4월 6일 한양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려진 한 제보글. 제보에 따르면 체육학과의 B 교수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여자의 어떤 부분을 먼저 보느냐, 체력과 정력의 차이를 설명해봐라, 체위를 다르게 해야 오래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자를 볼 때 몸매를 어디를 제일 먼저 보냐, 일주일에 몇 번 하냐, 그런 성관계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셨죠.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이 많았지만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못했죠. 학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졸업도 해야 되는데. 논란이 일자 지난달 10일 체육학과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가 된 교수들의 수업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20일 예체대 체육학과 교수 일동은 올림픽 체육관 게시판에 장문의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의 강인의 차별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작년엔 성산품화와 외모차별적인 시각을 담은 헬프사 강의, 외설적인 내용으로 문제된 겨울계절 학기의 상상과 창조 강의, 최근엔 장애인 차별 논란이 크게 불거진 임양택 교수의 세계경제와 한국의 비전 강의 등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차별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인의 차별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쾌한 내용의 텍스트가 있었던 걸 어느 정도 바꾸는 변화를 실제로 이뤄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그걸 바탕으로 학기 중에도 차별 제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보가 10건 조금 안 되게 들어왔는데, 차별 제보센터로 직접 제보가 들어오지 않아도 제가 그 차별 관련해서 담당자이기 때문에 교육의 현장인 강의 안에서 이 같은 차별이 만연하게 드러난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일어나지 않도록 교수와 학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HBS 김연홍입니다.